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 라벨라는 특수한 점제거를 열심히 빼는 병원입니다. 재발된 점제거, 점 흉터라고 생각해서 왔지만 실제 보면 재발된 점이었던 거, 그 다음에 특수한 부위의 점, 아이라인이나 뭐 키싱점, 그리고 큰 점, 여러 가지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블로그에 명예 점당이라는 코너로 잘 제거했던 점들을 보여드리고도 있는데요. 저희 병원의 점제거에 가장 키 포인트는 돌려깎기 점제거라는 테크닉으로 뿌리까지 제거를 해서 10여 년간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다른 시도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었고, 물론 돌려깎기는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돌려깎기에 변형된 방식을 네이밍을 뭘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돌려파기라고 했습니다. 돌려파기라는 건 뭐냐면, 돌려깎기는 돌려깎아서 이렇게 들어 내는 건데, 돌려 파기는 돌려 깎을 때 밑에를 이렇게 더 이렇게 파서 남아있는 쪽에 점을 밑에를 굴 파듯이 이렇게 파는 겁니다. 돌려 깎기는 깎아서 드러내고 자연적인 힐링을 유도를 하는 방식이었지만, 돌려 파기는 깎고 밑에를 판 다음에 이걸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봉합을 해서 아물게 하는 거거든요. 왜 이걸 만들었느냐, 이 돌려 깎기를 하면서 이제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된 부위가 있었습니다. 이 코 끝과 콧망울, 그 다음에 입가, 이런 부위는 점이 이렇게 있고 돌려깎기를 할 때 점이 크면 분할 제거라고 해서 요만큼 돌려깎고 아물고 난 다음에 또 돌려깎고 또 아물고 나면 또 돌려깎고 해서 시간차로 아물게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부위들은 사이즈를 잘 조절을 하면 큰 흉터 없이 잘 아물게 할 수가 있었는데, 피부의 두께가 좀 두꺼운 그리고 재생이 잘 안 되는 콧등이나 콧망울 이런 부위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점은 빠졌는데 최종 결과가 약간 울퉁불퉁하게 아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술 받으신 분은 문제가 됐던 거는 해결이 되니까 시술 전에 뭐 그런 고지를 하고 뺐기 때문에 불만족이 크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시술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거의 종착 지에 도달한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점이 있으면 돌려깎기를 크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돌려깎기를 하면서 남아있는 점의 밑에를 파냅니다. 같이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여기를 돌려깎기 때처럼 그냥 자연적으로 아물게 할 수도 있지만, 코 끝이나 콧망울 같은 이런 부위는 그렇게 아물게 했다가는 파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당겨서 봉합을 해버립니다. 봉합을 하고 일주일 있다가 실을 빼면 거기가 이렇게 잘 마진이 맞아서 점의 높이도 줄고 사이즈도 줄고, 그렇게 해서 아물게 한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점의 모양을 보고 그 다음 플랜을 짜서 또 돌려 파기를 하거나 돌려 깎기를 하거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을 제거를 하게 되면 단순히 돌려 깎기만 했을 때보다 최종 결과가 울퉁불퉁하게 아무는 것보다 훨씬 표면이 매끄럽게 아물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부위에 그렇게 적용을 하면 결과는 훨씬 더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빼는 방식은 횟수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시술 전에 시술 받을 분에게 횟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 충분히 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흉터를 최소화하는 걸 원한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절개 봉합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돌려파기 방식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코, 특히 이제 이 코 주변에 왕점으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횟수는 개의치 말고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점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돌려파기 방식이 있으니 코 주변과 인중 주변은 시술 기간은 수개월이 걸릴 수가 있지만 흉터는 정말 최소화해서 결과는 정말 어떤 시술로 제거한 것보다도 훨씬 결과가 좋게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개도 하고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제거에서 레이저로만 이렇게 태워서 제거하거나 돌려깎기로 빼내거나 이런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파내고 긁어내고 봉합하는 방식을 여러모로 조합을 해서 잘 활용을 하면 난치성 점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또 제가 제거하면서 느끼는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미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꼭 100% 점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환자분들은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결과로 중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100% 제거를 목표로 해서 제거를 하다가 흉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보다는 한 70-80% 제거가 된 시점에서 자세히 봐야 점인 것 같고 미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다. 그러면은 거기서 중단을 하고 그냥 경과를 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케이스의 점은 굳이 100% 제거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미용적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정도에서 멈추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남겨놓는 것이 어떨까, 이 영상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뭐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이렇게 제거하는 방식도 있고 점 제거의 최종 결론이 꼭 100% 제거만은 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시간을 내 보았습니다. 라벨라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고 어렵고 흥미로운 그런 점들 열심히 제거를 하고 있으니까 점 제거에 고생을 하시는 일반인 분들도 그렇고 저희 병원에 의뢰를 해주시는 의사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연락을 주시면 제 능력이 되는 한 열심히 치료를 해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